안녕하세요.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10강으로 저희가 양도를 했을 경우와 부담부 증여를 했을 경우로 비교를 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례는 전 시간과 동일하게 만들어 봤는데요. 첫 번째로 이 주택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한다라고 가정하고요. 예, 이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. 첫 번째로 취득가액은 2억, 그리고 증여일 현재 보증금은 2억, 그리고 증여일 현재 시가는 5억, 그래서 보유기간 4년 정도 됐다라고 가정하고, 양도세 계산 시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라고 가정한 경우에 저희는 먼저 양도소득세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양도가액은 5억의 양도가 될 거고요. 그리고 취득가액은 저희가 2억에 취득했습니다. 그래서 양도차익은 3억으로 계산이 되고요. 저희는 장기보유특별공제, 매년 매년 3년 이상 보유 시 2%씩 적용을 해서 4년 보유에서 8%를 적용한 2,400만 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양도소득금액은 2억 7,6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. 이 중에서 기본공제로 연간 그룹별로 250만 원 공제를 받으신다면 우리 과세표준은 2억 7,3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. 저희 적용하는 누진세율은 38%로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8,453만 원과 그리고 지방세 납부할세액의 10%인 845만 3천 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9,3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금이 발생되네요. 이번에는 부담부증여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증여되는 부분과 그리고 양도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할 거고, 왼쪽에 증여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5억짜리 주택을 채무액 2억을 차감한 3억에 대해서 증여 부분이 발생이 될 거고요. 자녀분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 받으시고 2억 5천에 대한 세율은 20%. 그래서 1억까지는 10%, 1억 5천에 대해선 20%를 적용하시면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. 예,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잘 하셨다면 신고세액 공제 받으셔서 3,880만 원, 요거는 우리 수증자가 아드님이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고요.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양도세 계산해 보면, 자, 채무 인수액 부분 2억은 아버님이 양도했다라고 가정하겠죠. 이 중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냐? 저희가 2억에 취득했고요. 취득한 2억 중에서 40%인 5억 중에 2억만큼은 양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8천만 원이 계산되고요. 자, 양도차익은 1억 2천,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 보유했기 때문에 8% 적용할 거고요.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억 790만 원이 계산되고요. 여기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액 35%.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세 2,286만 5천 원과 지방소득세 10% 228만 6,500원으로 계산이 되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총부담세액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로, 자, 저희가 양도를 했다라고, 단순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세는 총 9,298만 3,0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. 그리고 부담부 증여로 증여했다라고 계산하면 증여세 3,880만 원과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보는 2억에 대한 세금, 양도소득세 2,286만 5천 원, 지방세 228만 6,500원 이렇게 해서 총 6,395만 1,5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단순히 양도했을 때보다 부담부 증여가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네요. 다음 시간에는요, 저희 취득세도 이제 반영을 해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. 오늘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.